반갑습니다. 미나상 곤니치와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내가 어제부터 아니 내가 일요일 방송을 뭐 했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내 목이 쉬었죠? 목이 이상하네. 아니 이게 두 가지다. 내가 목이 쉬었거나 아니면은 어제 오늘 말을 안 해서 내 목이 그냥 잠긴 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몬스트럼 했다고요? 몬스트럼. 아 몬스트럼 했구나.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야, 말을 안 해서 목이 잠긴 걸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전화했는데 만세 7개월로 진화시켜줘. 가투보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 충성모두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말 많이 했어 오늘. 오늘 그래도 전화도 하고 말 많이 했다. 누구랑 모르는 사람이라. 머독 오빠, 우리 한 달 후면 1주년 기념일이야. 으악, 벌써? 마주스드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1주년 기념으로 앞으로 1개월만 더 존버한다. 마밀러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이렇게 목이 잠겨있지나 진짜. 아까 나 전화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아까 운전면허 학원 갔을 때도 그렇고 목이 삑사리가 되게 나. 말하기가 되게 힘들다. 뭔가 오르막길 오르는 느낌이야. 정말 오르막길 올라가는 느낌. 원래 말하면은 되게 그냥 평지마냥 술술 나와야 되는데 말하는 게 되게 아 목 감기는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여름에 냉방병 걸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아니 죽진 않겠지만 그 걸린다고 정말 거의 제 기억에는 3일 거의 2, 3일 동안 그냥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서 지냈어갖고 제가 올해는 절대 안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해서 이제 되게 냉방병에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기 그런 거는 없어요 아직은. 그냥 목 감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뭔가 목이 안 풀린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학과 시험 봤고요. 어제는 이제 운전면허 기능 연습 마지막 2시간 봤고 오늘은 시험 보고 내일은 기능 시험을 봅니다. 내일은 기능 시험을 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결과요? 여러분들 누가 쉽다고 했냐? 얘들아 진짜 학과 시험 쉽다고 한 씹새끼들은 정말 여러분들 존나 맞아야 돼요. 진짜 옛날 기준이야 너네. 2016년 10월인가 12월에 개정된 거 이전에 그 이전에 그거 아니야? 그 이전에 그 시험 보신 분들? 도덕적인 문제만 나온다면서 진짜 너네는 존나 맞아야 돼 진짜. 아니 야 이거 이게 뭐 여러분 점수 이게 일단 여러분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해룡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7개월 구독 17년에 땄는데 그냥 땄어요. 아 그러니까 딴 거 말고 운전면허 뭐 그 뭐야 학과 시험 되게 쉽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얘들아 내가 일단 어제부터 얘기해줄게. 일단은
일단은 제가 어제부터 얘기를 해주자면은 제가 어제 이제 학과 아니 기능 시험 보기 전아 내일이죠. 기능 연습을 이제 2시간 받으려고 갔어요. 이제 너무 더운 거야. 가는 길이 한 30분 걸어가고 버스를 타거든요. 근데 와 너무 더운 거야. 아니 진짜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더워. 물론 제가 사는 곳에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났는데 너무 더운 거야. 와 진짜 미쳤다 씨 죽겠다. 너무 덥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내가 거울 봤는데 와 상체가 그냥 거의 다 젖었어. 상체가 와 옷이 이렇게 젖었구나 하면서 되게 가방 메고 있어갖고 등에는 그냥 흥건스. 정말 와 너무 덥더라고. 아무튼 도착했어. 도착해서 이제 내가 시간에 맞춰 잘 도착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갖고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제가 원래 블루투스 이어폰을 시켰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딱 이제 껐는데 껐는데 핸드폰에서 소리 나가는 거야 노래가. 아나 존나 크게 해놨는데 아 제가 알람 틀려고 이거 소리 같은 게 있잖아. 소리 벨소리 이런 거다 크게 해. 근데 내가 이거 할때 혹시 몰라서 벨소리 미디어 알림 시스템을 전부 다꽉 채대로 해. 전부를 꽉 채대로. 내가 일단은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이었어. 내가 딱 듣고 어떤 노래였냐면은 잠만 멜론 잠깐만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와, 노래 이게 노래지 이거였나? 아, 나 협기를 한번 들으면서 야, 이게 노래지. 이야, 이게 노래지. 이게 노래다. 이게 노래다 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릴 노래다. 딱 여기 듣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었어. 이게 노래다 정말 좋다 하고 이제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와 그래 혁기도 한번 듣고 싶었는데 딱 나오네 하면 되게 좋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가 도착해서 이제 대기하려고 강사분들이 이제 가끔 부르거든 이름을. 그러고 이제 딱 이어폰 벗고 블루투스 이어폰 벗고 껐어. 근데 노래가 나오는 거야 내 핸드폰에 존나 크게. 존나 당황했지 일단은. 근데 일단 당황했는데 존나 당황하지 않은 척 갖고 하면서 이제 그 위에 알람장 있잖아. 알람 상태 알람 거기서 이제 나 이렇게 노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X 버튼을 막 눌렀다 바퀴 버튼. 근데 손에 땀이 맺혀갖고 입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씨발 체감 시간은 한 20초였다 진짜. 그 순간 한 3, 4초 됐겠지만은 체감 시간은 진짜 한 2, 30초야 진짜. 정보할 때는 딱 무조건 막 심박을 누르는데 안 돼. 유지하라고 했군요. 그래서 그 와중에 시선 멀리는 거다 느껴졌어 시선. 거기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려고 다 대기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진짜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었는데 다 이쪽으로 일제히 시선이 그대는 몰리는 게 누구든지 보였어. 근데 착각해야 나는 한다.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안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그 벨소리를 다 줄여버려서 그냥 벨소리를 강한 그냥 줄여버려서 노래 안 꺼져서.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내 블루투스 이어폰 안에 넣고 원래 넣는데 빨리 넣는데 일부러 자크 두세 번 열어보고 안쪽에 뭐 있나? 이게 뭐지? 난 청대 부려보고 싶어. 근데 그 와중에 느꼈던 것은 약간 눈빛에서 이런 각곡을 알고 있다니 약간 이런 눈빛을 좀 받았어. 자, 한 명이 약간 존잘남이었는데 존잘남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 느낌이 뭔가 저 각곡을 알고 있다니 이 사람은 혹시? 하면서 막그 나도 응? 각곡을 알아챈 건가? 이 녀석도 혹시? 자리한 주거리 개꿀. 근데 좀 약간 뚫어져라 보더라고. 계속 보길래
각곡을 들은 표정 같군. 이 녀석 혹시? 무수한 악수의 인사님? 네, 민망했어. 민망했어.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얘들아? 내가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하기 전에 소리 켰다? 근데 씨발 음악 안 꺼져 있어. 그냥 소리만 줄여둔 거야. 그래서 키자마자 소리가 빵 나가는 거야 또. 그래서 씨발 또 바로 줄였어. 음악 스톱이 안 돼 있고 그냥 소리만 줄여져 있었어. 나 씨발 진짜. 그때는 계속 노래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혁기나 많이 뭐였더라. 그래서 씨발. 다행히 그때는 강사님하고 나랑 밖에 있어갖고 다행이었어. 기모찌 와르이. 아무튼 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제가 기능 연습을 했죠. 박진수 씨. 아, 예, 이거 찍으셔야지. 아, 예, 찍고 같이 가면서 이제 몇 호 차에 탔지. 안전벨트 메고 좌석하고 어쩌고 하면서 알려주시라고 또 그러면서. 근데 날이 너무 더운 거야, 알죠 여러분들? 날이 너무 더워. 근데 그 알죠 여러분들? 그 약간 땡볕에 오랫동안 서 있는 아헌 5분 동안만 정체돼 있어도 차는 졸라 더워요. 저 마그마예요. 정말 더운데. 저 타자마자 둘 다 으아 너가 살 지져지고 핸들 개 지져 진짜. 야 핸들 개 지져. 아니 잡았는데 으뜨거워서 씨발 핸들을 오래 못 잡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약간 그 시험처럼 해 그 뭐 어쩌고 하면서 좌우 깜빡이 하는데 깜빡이 됐는데 손 뒤져 진짜 깜짝 놀랐어. 존나 뜨거웠어. 좌우 뭐 좌측 깜빡이 켜서 손 닿았는데 뜨거워. 에어컨 이제 들었는데도 더웠어. 근데 옆에 강사님이 더위 약하신 분인가 약간 얼음 속성이신가봐. 더위 약해갖고 어이씨 어이씨 자꾸 이상한 신음 소리네. 어이씨 하면서 계속 그 약간 뭔가 나뭇가지인가 뭔가 다듬어진 나뭇가지 계속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어이씨 하면서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덥다면서. 아 그래서 막 한 바퀴 막 돌지 해갖고 이제 내가 다 기억했지 일단은.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했나 좌석 같은 걸 잘 못했나봐. 내가 중간에 발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양 발에 그러니까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좌석이 약간 뒤로 좀 뺐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 갔나봐. 그래갖고 브레이크나 이제 또 다리가 제가 기니까 브레이크나 엑셀 밟을 때 다리가 자꾸 낑겨있어. 근데 그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다리 감각이 없는 거야. 다리에 다리 저린 게 아니라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밟은 건지 세게 밟은 건지 안 밟은 건지 이게 체감이 안 돼. 발이 그 감각이 없어갖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잘했어 일단은. 근데 그 브레이크 한 번은 밟았다. 아무튼 다음에는 약간 좌석에 신경을 써야겠어. 아무튼 이제 한 바퀴 쭉 돌았는데 그 다른 곳에서 잘했는데 일단 T자가 들어가서 T자 있는데 그때 알려준 거랑 약간 다른 거야. 이게 내가 전에 했던 차가 좀 다른 건가 해봐서. 그래서 근데 그 강사님이 이거 벌써 까먹었네 하면서 아니 이거 아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붙었나봐요. 그러게. 근데 강사님이 뭔가 그러더라고. 약간 중간중간에 실수 같은 거 하면은 그럼 약간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고 약간 좋게 어쩌고 인가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난 더 좋았어. 양발 운전 하려고 하니까 강사님이 아니야 왼발은 무조건 저기 올려두고 오른발로만 엑셀과 브레이크 밟는다고. 나중에 헷갈린대. 정말 나중에 뭐 갑자기 뭐 하려면은 그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뭐 그 엑셀 밟고 막 그런데 하면서 이제 빡춘가봐. 아마 빡춘가봐야 되게 나긋나긋하게 잘 가르쳐줬어. 근데 하면 자꾸 이러는 거야. 지겹죠 이러는 거 자꾸. 아니요 저는 이제 운전증 얼마 잡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은 또 합격한 게 아니어서 저는 일단 긴장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에이 잘하시는데 뭐 하면서 막 지겹죠 계속 물어보는 거야. 보러 가면은 재밌는데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여기서 계시는 거지? 이분 도로 중에 그쪽으로 강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아, 얘들아? 아니, 도로 주행을 나가 재밌대. 아, 그 본인 도로 주행 강사하시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기능 그거 강사하고 계시는 거야. 포기해라, 애송이. 아무튼 하는데 좀, T자 운전 내가 했던 거대로 하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대로 하니까 조금 살짝 약간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 근데 하니까 한저 내가 알아서 좀 해보고 싶은데 자꾸 강사님이 옆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핸들 끝까지 저쪽 하는 거 강습하는 거야. 약간 훈수. 아,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약간 눈치 줬어. 아, 하면서. 아, 그니까, 강사님이 느꼈는지, 아! 그러면 다음부터, 아예 노터치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예, 했는데, 노터치 하니까 너무 잘 됐어. 노터치 하니까 바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바로 익혔어. 너무 좋아. 아무튼, 또, 한 바퀴, 한 시간 이제, 돌고, 한 3분 쉬고, 아, 5분인가 쉬고, 이제, 또 갔어. 근데, 또 더워 하면서 녹아 녹으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까세님 일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제가 방패 시계를 쳤어요. 근데 햇빛이 반사되는 거야. 내 눈도 그렇고 이게 핸들 꺾으면은 그 빛이 강사님 얼굴에 가고 씨. 내가 진짜 너무 웃겼어. 내가 커갖고 이제 나도 자꾸 이게 뭐야 원래 뭐 10시나 10시 왼손은 10시 오른손은 2시에 대고 막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눈이 부시는 거야. 어쩐지 자꾸 강사님 눈 감고 계시다고 옆에서 하면서 더워 하면서 그래서 많이 더워하시는 거 싶었는데 핸들 돌릴 때 살짝 나돌돌 오른쪽 보면서 이제 오른쪽 그 오른 사이드 미러 보려고 하니까 얼굴 쪽에 비치고 있어. 그래서 하면서 이제 잘했지. 하고 이제 근데 갑자기 내가 물어봤어 여러 가지. 이거 시험 내일 제가 학과 시험인데 학과 시험 학기 점수 1종하고 2종 다른 거 같은데 1종은 몇 점이고 2종은 몇점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내 검색을 해. 근데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도 검색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쯤 되니까 괜히 물어봤다. 난 물어보면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 아는 거를. 근데 잘 모르시나 봐. 근데 검색 한 바퀴 돌았거든. 근데 아이템 하는 거에서 괜히 물어본 거야. 그동안 계속 정적이고 그러면서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결국에는 달랐어. 약간 옛날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다른 거야.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지. 제가 하는 거 다른데요 하면은 또 검색해서 오래 걸릴까 봐. 하면서 이제 근데 한 1분 동안 더 보다니 잠깐만 잘못 알려줬네 하면서 또 알려줬어. 근데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 잘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야.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그럼 나좀 잘게. 그럼 나좀 잘게 하니까 무슨 소리야 왜 잠을 왜 주무자니까. 너무 덥고 졸린다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근데 또 물어봤어, 나중에, 한참. 이거, 시험 때는 강사님 같이 계시는 거야니까, 아니, 시험 때는 혼자서 하시는 거라고 이러는 거야. 아, 시험 때 혼자 하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나 저기 좀 걸어갈 테니까, 한번 혼자 해보래. 갑자기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무 좋았어. 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 혼자 운전하면 하고 싶었던 혼잣말들. 야, 이게 가면 되고, 여기서 브레이크,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악셀 밟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서 혼자 해서 혼자. 녹음할까 봐, 아니야, 혼자 하자 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굿브레이크 밟고, 살살 밟아줘요, 진수. 나 혼자 말하면서, 좋아요, 여기서. 하면서 살짝 가져요. 근데, 내리더니, 갑자기, 나 T자 혼자 있어.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 훈수 없어요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쑥 나오자마자 이제 갑자기 돌발 이런 거 돌발하면 브레이크 밟고 빨리 이거 비상깜빡이 눌러야 돼. 아니 갑자기 타시는 거야. 갑자기 타시는 거야. 돌발 때문에 멈췄는데 그래서 나한 바퀴 돌 때까지 혼자 있고 싶었는데 한 별로 못했어. 타갖고 왜 멈췄어요? 아 돌발이요. 너무 웃겼어.
왜 멈췄어요? 돌발이요. 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잘했어, 일단은. 다 잘했어. 저 어제는 한 번도 탕락 실격이 없어서 저번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완전히 안 내려갖고 살짝 실격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전부 다한 6번 7바퀴 돌았는데 한번 빼고 100점. 한번 빼고 전부 다 100점이었어. 한 번은 뭐였냐면은 뭐였지? 한 번은 뭐였지? 한 번은 내가 과속 코너에서 과속 코너 20 시속 20km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밟으니까 밟아서 잘 가서 근데 옆 강사님이 너무 세게 밟았대. 그렇게 너무 세게 밟았구나 해갖고 다음에 과속을 또 왔어. 살살 밟았다? 근데 과속 안 했다고 10점인가 깎인 거야. 그러더니 어? 너무 살살 밟았나? 약간 이러시는 거야. 아씨, 강사님. 일단은 뭘안 하지? 뭔가 제가 너무 안 밟았나 봐요 했지. 마음속으로는 이씨 그대로 밟았 그러고 밟고 싶었는데. 에이씨.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이럴 때는 엔진음이 까지 가야 돼요. 약간 진수 씨 밟은 거 까지 하고 말았어요. 이러는 거야. 나도 아는데. 너무 옆에서 너무 세게 밟았다고 했고 살살 밟았구만 진짜. 나도 아는데, 이씨. 아무튼, 그러고, 갔어. 그리고 이제 집에. 내일 학과 시험이네요. 하면서, 예, 하면서, 내일 모레도 시험이네요. 예, 하면서, 예, 뭐 했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제는 그랬어. 어제는 그렇고, 오늘, 학과 시험. 여러분들, 제가 어제, 끝나고, 에이, 뭐 학과 시험. 뭐, 어제 제가 쉬었잖아요. 뭐 학과 시험, 뭐, 어렵겠 써? 뭐 어렵겠어 설마 에이 뭐뭐 그러겠어 했는데 약간 또 물어보면은 공부 안 해서 또 블로그 이런 데 보니까 사실 후기 이런 거 보니까 공부 안 하면은 한 번은 틀릴 정도래. 공부를 안 하면은 떨어질 만하대. 옛날에야 뭐 도덕적인 부분 여러분들 옛날이야 도덕적인 부분 너무 쉬운 거 있잖아 그런 것만 나왔는데 요즘은 법 관련된 게 되게 많대.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나서 원래 600문제인데 1000문제로 늘어나서 1000문제 그러면서 법 관련된 게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문제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뒤를 봐봤는데 어려운 거야 도대체. 여러 가지 나뉘어요. 그것도 문제가 어쩌고 기능 어쩌고 뭐 이해와 어쩌고 뭐 과정 이런 게다 있는데 다 다른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보자마자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바로 문제 푸니까 뒤지겠는 거야. 뭐법 같은 거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이럴 때 벌금과 벌점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벌점과 벌금 공부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뭐 운전면허 뭐몇년 동안 운전 뭐 벌점 5년 안에 뭔300몇점막 이런 게다 있는 거에서 뭐지? 공부하면 안 하면 되겠다 해갖고 어플 깔았어. 어플 깔아서 보는데 미치겠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40문제를 풀어요. 40문제 4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데 미치겠는 거야. 처음에 다 틀려서 거의 그러면서 아니야 이거 그냥 조지자 한번 일단은 부딪히고 모르면 오답 노트를 봐버리자 해갖고 이제 했죠. 근데 막 봤는데 중간중간에 쉬운 건 있어. 쉬운 건 있어요. 쉬운 건. 그 중간중간 그러니까 법은 되게 모르겠고 그 사진가 사진 나오면서 뭐 앞쪽에는 뭐 좌측 깜빡이를 킨 트럭이 있고 내가 나는 우측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이 가장 위험한 건두 가지를 고르세요 하니까 이게 보면은 머릿속에 막 짱구를 막 돌려야 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쫙 하면서 우회전 좌회전 몇차몇뭐뭐 편도 몇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약간 시간을 잡아먹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 잡아먹는 게 빡친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문제 풀었는데 64점 나온 거야. 이제 2종은 60점이 합격 점수고 1종이 70점인데 합격된 거야. 그래서 오! 근데 아무것도 공부 안 했는데 64점이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한두 문제 틀렸으면은 아리까리 했고 마지막 문제가 5점인데
그거를 내가 맞췄나 틀린다 모르겠지만은 너무 위험한 거야. 이런 거 절대 안 되겠다. 이건 이건 70점 8점도 아니고 이건 미쳤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 계속 이제 시험 문제 계속 똑같이 풀면서 계속했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맞추더라고. 이게 두 번째는 한 문제 보고 그냥 나갔어. 답이 없어서 첫 번째 문제 너무 개망나니인 거야. 그래서 아 씨발 안 풀고 나갔어. 그리고 이제 다른 거 72점 80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갖고 이러면서 좀 쉬고 이거 한 번 여러분 이거 문제 한 번 푸는데 이거 한 번 푸는데 여러분들 한 15분에서 20분 넘게 걸려. 진짜 20분 정도 잡아 안 해서 계속 하니까 이게 뒤지겠는 거야. 피곤하고 존나 머리 계속 20분 동안 머리 계속 굴리고 생각하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 좀 중간에 쉬었어. 중간에 쉬면서 이제 그 쉬면서 아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모바일 컴퓨터로 모바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도 깔아서 했었어. 85점인가 7점 나오는 거야. 이쯤하면 될까? 아니야. 근데 한 번 더 하자 싶었는데 너무 졸린 거야. 내가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있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자야겠다 해갖고 자고 있났어. 자고 있나서 문제 한 두 번 더 풀었어. 그다음 70 몇 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쯤 됐겠지 했는데 긴장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기능은 긴장이 안 됐는데 학과 간만에 공부하고 이러니까 간만에 펜 잡으니까 또 이상한 거야. 펜은 여러분 사인할 때 이외에는 만지지 않았거든요. 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아 나 진짜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갔어.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날씨 어때? 존나 더웠지. 와 오늘 녹았다. 녹으면서 갔어. 녹으면서 갔는데 계속 빵 생각나는 거야. 계속 빵 생각나는 거야 얘들아. 아, 이 더운 날 버터크림 빵 하나 먹으면서 700원짜리 하나 먹으면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유 먹으면서 가면은 진짜 내 삶이 윤택해질 텐데 오늘 되게 윤택한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그런 생각 하면서 막 갔어. 아 근데 결국에는 도착했지. 근데 와 너무 더운 거야. 진짜 또 거울 봤는데 옷 거의 다 젖어있어. 그래서 미친다 땀 존나 나는구나 하면서 거의 수건을 갖고 댕겨야겠네 싶더라고. 다 불타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 너무 더웠다. 근데 아무튼 그래. 그래갖고 이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 많이 앉아있는 거야. 전부 다 학과 시험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앉았는데 내 옆에 그 여러분들 제가 그 뭐야 안전교육 3시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옆에서 약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존나 반가운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시험 보네. 같은 날 시험 보는구나 하면서 인사하려다가 뭐 인사해 내가 오늘 떨어지면은 뭐 인사 개쪽 팔릴 것 같지 하면서 인사 안 했어. 그러면서 이제 다 찍고 이름 부르더라고. 여기 다 학과 시험 보는 분들이죠? 예 여기 어디서 뭐 보는 건데 제가 호명하는 사람 먼저 나올게요. 땡땡땡씨 땡땡땡씨